자, 파이팅 사이즈 잘하고 있는 이 양경바전 버섯 좀 보세요. 어떤 버섯일까요? 버섯 좀 아는 사람들이 정말 찾고 싶어하는 그런 기막히게 맛있는 버섯인데요. 갓 색깔은 안갈색 정도로 보이고요. 버섯 때는 여튼 황갈 정도로 보이는데 하나를 뽑아보겠습니다. 자, 버섯 때는 이렇게 통통하면서 단단하고요. 갓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어린 육인 때는 방구형의 모양의 짧은 귓모상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랫면 즉 자실층을 보면요. 흰색 또는 회백색의 그물버섯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강공은 버섯대에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자, 다음은 버섯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버섯대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이 그물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핏 보면 세로줄 형태 같아 보이지만 자, 보세요. 접혀져 있는 그물 모양이죠. 그죠? 이 그물 모양은 성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버섯대의 부피가 커지면서요. 그물눈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서 마치 그물을 펼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 그물눈은 밑부터 아래까지 쭉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기부에는 이렇게 흰색 포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버섯대는 잘라보면 조직은 흰색이고요. 청변이나 그런 변색은 하지 않습니다. 이 버섯이 바로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맛으로 그물버섯류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버섯 아제비입니다. 이 그물버섯 아제비는요, 자생 환경에 따라서 아주 굵고 크게 자라기도 하는데요. 특히 북미나 동유럽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인기 버섯이기도 합니다. 버섯전이나 튀김, 볶음으로 이용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 버섯 보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그물버섯 아제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